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오행의 마지막 시간이죠. 오행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 원래대로라면은 목화토공수니까 목화토를 하고 마지막인 수를 했어야 됐는데 토를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해하는 데 어려움보다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목화금수는 이들의 개성, 뭐 특징,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해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그래서 목은 뭐다, 화는 뭐다, 금 뭐다, 수는 뭐다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토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캐릭터가 없는 것이 토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목은 동쪽을 얘기해요, 동쪽. 그래서, 지지에서 인묘진을 묶어서 동방목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는 남쪽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금은 서쪽을 얘기하고 수는 북쪽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토는 목화금수 어디냐고요, 도대체. 이들 가운데 있는 게 토예요. 이들 가운데 있는 게.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토를 굳이 얘기하려면은 모든 오행의 바탕, 또는 마당, 또는 배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는, 목화금수라는 오행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배경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생명은 크게 동물과 식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목이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이들 중에서 어떤 걸 택할 거냐고요. 그냥 목을 얘기하기에는, 상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목만 가지고 동물이에요, 식물, 물로 끝나는데, 동물인지 식물인지 규정을 할 수가 없다고요. 목이 동물일 수 있어요. 왜 목이 식물로만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나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토를 만났을 때, 목이 목다워진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토를 만나서 목극토를 하게 되면 이는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토가 없다라면 목이 배경이 없는 거잖아요. 땅이라는 배경이 없으니까 동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는 특정한 캐릭터성, 방향성, 뚜렷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들은 다른 목화금수를 만났을 때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행. 목화금수를. 이 사행의 밑바탕이 되는 게 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토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목은요 더욱더 목다워지고요, 화는요 더욱더 화다워져요, 금은요 더욱더 금다워지고, 수는요 더욱더 수다워져요. 목화 금수 얘들이 팔자 이렇게 안에서 어울려서 놀고 있잖아요. 서로의 영역을 가진 상태로 놀고 있어요. 근데 이 팔자 중에서 토가 없다면은 이 오행들이 서로의 영역을 지키지 않고 경계를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경계를 넘어가면 시비 걸잖아요. 길 가다가 제가 그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개인 공간이 있다고,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이게 공간이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금으로 그어진 규정된 공간은 아니에요. 자기 심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공간이 넓은 사람은 누가 이렇게 어깨만 스쳐도 바로 시비를 건다고요. 바로 잡아가지고 시비 걸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냥 사과하고 지나가죠. 이 공간이 좁은 사람은 어깨를 부딪혀도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이 공간이 넓은 사람은 침범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가 목에게 개입되면 목은 목 너는 여기까지만 놀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토가 가운데 있고 목, 화,
금수가 있다면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게 토인데 토가 여기서 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요. 금의 영역에 막 침범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토는 얘한테 암묵적인 쇠사슬을 채워요. 쇠사슬을 채워서 이렇게 넘어가지 마라. 화한테도 너는 거기에서만 놀아야 돼. 금한테도 너는 여기에서만 칼을 휘둘러야 돼. 수한테도. 그렇게 해서 각각에게 영향을 다 미치고 있어요, 토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이 이렇게 위로 상향하는 힘이 목이잖아요. 거기서 토가 이렇게 밑에서 바탕이 될 때 더욱더 높이 상향할 수 있다고요. 더욱더 높이 상향하려면은 목이 이렇게 땅 밑에 뿌리를 깊게 박아야 되잖아요. 깊게. 그 롯데월드 타워도 지금 굉장히 높죠? 그렇게 높이 올라가려면 이 땅에 지반이 있을 때 이 밑에, 굉장히 밑에까지 철심을 박아서 견고하게 해야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집이 롯데월드 타워 근처에서 맨날 보거든요. 살짝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 안 넘어져요. 이만큼 깊이 내려가야 그 다른 어떤 건물들보다 더 깊이 내려갈 거예요. 이 철심들이. 그렇게 해야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요. 목이 토를 봤을 때 그렇게 된다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십성을 붙여서 재성이잖아요. 재성. 돈이죠. 돈. 부모님이 돈을 잘 벌고 이 친구한테 뭐 목 일간 친구한테 이렇게 재물적인 서포트를 해줘야지 높이 상향할 수 있다고요. 그게 토예요. 토. 자, 화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화는 기본적으로 팽창이에요. 팽창, 확산, 그리고 분열이죠. 자, 근데 토가 없으면은 이 화의 팽창, 확산, 분열이 끊임없이 무한대로 일어나요. 무한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토가 딱 개입이 되면은 암묵적인 경계가 생겨요. 금의 경계랑은 달라요. 금은 정말로 이렇게 울타리를 친 거고요. 토는 울타리를 친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산을 올라가요. 근데 그 산을 아무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나 혼자 올라가요. 나 혼자 올라가니까 길이라는 건 없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길처럼 만들어지죠. 계속 왔다 갔다 할수록 여기 내가 지나가는 곳은 풀은 안 자라고 바닥이 다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올라가다가 뭐 여기 돌멩이 하나가 있어서 돌멩이 치워가지고 다시 길처럼 만들고 그렇게 한 10년 정도 했더니 길이 됐어요. 거기가. 이게 바로 토에 의해서 형성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집이 하나 있어요. 집. 산 어귀에, 산 밑에 집이 하나 있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이렇게 담이 없어요. 담이. 담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담이 없어. 담이 있으면 금이에요. 이 테두리는. 담이 없는데 보니까 풀들이 여기까지만 자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뭐 풀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사람들이 이 집에 담은 없지만은 여기까지가 이 집의 영역이구나 하는 걸 알죠. 그게 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토는 뭔가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쉽게 드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아는 경계가 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개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냄새 맡고 거기에 자기 영역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개가 아무리 그렇게 영역 표시를 한다 그래도 사람은 모르죠. 근데 개들은 자기들끼리 냄새를 맡고 안다고요. 그게 바로 토의 영역화예요. 토의 영역화. 금과는 다르다. 금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경계를 만든 게 금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화가 팽창하는데 토를 만나면은 분열을 이 모든 현상들을 멈춰요. 멈춥니다. 멈춤.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생토가 된 사람이 어떠한 단체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그 단체가 300명이다. 그 단체가 300명이라면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단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 10명이 나가요. 단체에서. 10명이 탈퇴를 해요.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돼요? 10명이 들어오죠.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화토로만 되어 있으면 줄어들어요. 점차적으로. 여기에 화생토가 되어 있는데 목이 개입할 때 이제 신입도 들어오고 커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거를 사람의 피부에다가 갖다 대도 괜찮아요. 그냥 화생토만 되어 있는 사람은 나이에 걸맞게 늙어가요. 근데
점점 쭈그러져, 바람 빠지는 풍선 같은 거죠. 근데 목이 이렇게 개입이 돼. 그럼 바람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목은에 보톡스도 맞고 그러는 거예요. 필러도 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이 목은. 그래서 화가 색깔이 규정이 돼요. 토를 만나면서 화가 너는 여기까지만 비춰, 여기까지만 밝아야 돼 라고 해서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병인일주가 있어요. 일주가 병인일주가 있는데 그냥 토가 없는 병인일주라면은 배우는 거 좋아하는 일주잖아요. 병인일주가 이것저것 다 배운다고요. 이것저것 다. 근데 여기에 무토 하나만 있으면은 자기가 배우는 걸 한정시켜버려요. 그래서 화가 토를 만나면 영역이 규정이 됩니다. 이 마당에서 뛰어놀으라고 규정되는 거예요. 목화만 설명하면 금수는 응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사이간이에요. 간. 사이간. 한자가 못생겼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간이에요, 간. 그래서 토는 사이를 얘기합니다. 사이. 너와 나 사이. 사이가 필요해요, 우리는. 사이가 없으면은 안 돼요. 자, 간이 들어가는 글자들이 뭐뭐 있어요? 시간. 인간. 공간. 다 사이 간자를 써요. 자, 이 간자를 없애 볼게요. 간. 어떻게 돼요? 시가 되잖아요. 시. 그냥 시라고 얘기하면 정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간이 붙어야 흐름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에 간이 붙지 않으면 시간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다고요. 자, 인간. 인으로 끝나버린 뭐 전문인, 뭐 변호인. 이거는 다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묶어서 인을 얘기하려면 간이 붙어야 돼요. 사람 사이를 얘기해야 돼요. 사람 사이.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을까?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울까요? 공간. 간이라는 거는 공의 간, 사이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간이라는 토가 붙지 않으면은 목은 목답지 못하고요. 화는 화답지 못하고 금은 금답지 못하고 수는 수답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이는 시간의 흐름을 조정하게 됩니다. 흐름. 그래서 잠깐 멈춘 듯한 느낌을 줘요. 그런 거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꼽으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간을 잘 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할 때 보면 항상 에에 이러면서 말을 쭉 끌잖아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끌면서 생각을 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죠. 말을 잘하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간이라고요, 토. 그래서 사주에 토가 없으면은 굉장한 불안정성을 띠게 돼요. 불안정성. 토가 없다. 불안정성이에요.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간목하고 병화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목생화가 급작스럽게 바로 일어나죠. 바로. 자, 근데 간목에 사이에 무토가 하나 있고 병화가 여기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무토가 어떻게 해요? 화와 목을 조절해서 목생화를 한다고요. 템포 조절을 하는 거예요. 템포 조절. 토가 있으면은 공간이 있고 시간에 멈춤이 있으니까 조절이 돼요. 어떤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저기요 하고 불러 세워요. 그리고 가서 말을 걸죠. 너무 예뻐서 번호 좀 얻고 싶다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싫다고 해요. 싫다고. 싫다고 하면 잠깐 뒤로 물러서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 근데 토가 없으면 어떤 거예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사이가 없다고요. 사이가. 조절 말하고 주고받는 것도 공간이 있어야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배드민턴을 하더라도 공간이 이렇게 길면 멀면 멀수록 어때요? 받기가 더 용이하죠. 대화도 마찬가지고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토가 없으면 그런 걸 몰라요. 토가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쩔 것이다 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토가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봐도 보여요. 그런 것들이. 불안정성, 안정되지 않은 것, 차분하지 않은 것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인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토가 뚜렷해서 왜?
아무 생각도 없어 보이거든요. 토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왜냐하면 드러내질 않으니까, 치우치질 않으니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 나한테 안정을 주게끔 하는 사람이 토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절을 해주죠, 그 토가 있는 사람들이. 목이 움직이고요. 목화 금수는 다 각각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토는 그 움직임 내에서 완충작용을 한다고요, 완충. 완충, 그 스프링 같은 거예요, 스프링. 차도 이렇게 언덕 같은 데 넘어가면 한번 바닥에 찍을 것 같은데 스프링을 이렇게 훅 튕겨내잖아요. 그런 작용들을 하는 게 토예요. 그래서 토가 있는 명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안정성을 가지고 가요. 이거는 전체적인 삶의 안정성과 연결이 돼요. 뭐, 그래서 토가, 화생토가 잘 되어 있는 명들이 잘 하는 게 회사 생활 다 뭐 하면서 누구나 다 하는 적금도 들고요. 뭐 청약 저축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삶을 쌓아가요. 그런데 토가 없으면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냥 살아요. 살다 보니까 사라져요, 그냥. 그게 토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황희정승인가요? 그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하인 둘이 싸워요. 하인 둘이. 하인 둘이 싸우는데 막 하인, 1번 하인이 와서 막 자기 억울함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인 2가 이제 오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막 자기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니까 얘 얘기도 맞아요. 그래서 네 얘기도 맞구나 이래요. 옆에 있던 이제 지나가던 마누라가 아니 그 양반 다 맞다고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부인의 말도 맞소. 이렇게 그게 토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토. 그래서 토는 이렇게 목화 금수 사이에서 가운데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치우치지 않게 완충작용을 하는 게 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행의 영역을 형성한다. 형성하는 거예요, 형성. 우리가 비행기가 뜨고 질 때도 관제탑이 있잖아요. 그 관제탑이 하는 역할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비공개 강의를 이제 할 때마다 토 이야기를 할 때 역대 대통령들 얘기를 많이 해요. 대통령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목화 다 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겠어요? 경제, 교육, 뭐 외교, 안보, 누가 혼자서 어떻게 다 잘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중앙에 있으면 돼요. 중앙. 중앙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배정을 하면 돼요. 외교를 잘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외교를 잘하는 쪽에 놓고 능력에 따라서 배치를 하면 되죠. 근데 역대 정권 중에서 능력에 따라 배치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자기 줄을 탄 사람을 그 영역에 배치를 했지 능력에 따라 배치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저는 이제 김재익 얘기를 많이 합니다. 50 시절에 경제 수석이었던 김재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전두환 대통령이 찢어 죽일 놈일지라도,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네. 그런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이 유일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무능을 인정하고 그 밤마다 과외를 받았어요. 김재익 그 경제 수석한테. 물론 이제 그 테러로 돌아가셨지만은 그때 물가도 가장 안정적이었고 실제로 금융 실명제를 발의한 것도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접하고 아, 이 사람이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했구나. 그거는 제가 욕할 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는 뭐 다 비판받아 마땅한 짓들을 했죠. 그게 토입니다. 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오행들을 얘기를 해야지 토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배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토가 영역이래요. 영역. 영역이래요. 그래서 토가 없는 사람과 반대로 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왜? 드러내질 않아요. 드러내도 캐릭터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어디에든지 잘 섞이는 게 토이기도 해요. 자, 영역을 얘기하는데 이 영역은 크게 사주적으로 해석할 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영역 중에 하나가 정신적 가치의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물질적 가치. 물질적 가치 영역,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주 상담을 할 때도 이 두 가지 문제로 와요. 현실적인,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뭐 돈이 없다던가 아니면은 뭐 취직을 해야 된다던가 뭐 승진을 해야 된다던가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정신적인가요? 혹은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정말 아무, 잘 나가요. 뭐 잘 나간다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땐 자기 역할을 뚜렷하게 뭔가 하고 있어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집안도 훌륭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뭐 의사야 아니면은 뭐 변호사야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상담을 와서 물어봐요. 제가 아니 이렇게 괜찮게 사시는 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들을 해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적인 가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야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타워 팰리스에 사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거 두 개를 다 경험해 봤어요. 이 문제도 겪어봤고 이 문제는 지금 최근에 막 겪고 있어요. 무술형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막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막 생각하다 보면 와 내가 우주에 진짜 뭔지 봐도 못한 존재구나 라는 게 막 확 밀려들 때가 있어요. 오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영역들이 생긴다고요. 따라서 자꾸 간목 얘기를 하는데 경금 얘기를 해볼까요? 경금이 무토가 있는 경금이 있고요. 무토가 아니라 기토가 있는 경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금은 정신적인 가치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물질적인 가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르겠죠. 나오는 얘기가 틀릴 거예요. 나오는 얘기가. 조언을 받더라도 이분한테 가서 듣는 조언, 그런 조언들은 정신적 가치의 조언이겠죠. 이분한테 가서 듣는 조언, 현실적 가치의 조언을 듣게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각자 내 가치, 내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사주를 보면 상대방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무술년이 왔다는 거는 좋은 사람도 있을, 무술년이 다 힘들진 않을 거예요. 토가 막 없어서 이런 무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그러면은 무술년이 굉장히 좋은 해가 돼요. 예. 정신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좋냐면 무술년은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는데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한테는 무술년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의 운이 들어왔잖아요. 그 가치를 만날 수 있는 운이잖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명리학도 시작을 할 수 있고요. 뜬금없이 철학도 공부하게 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이제 무술년이 명리학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기해년이 오죠. 기해. 기토. 자, 무토는 정신적 가치를 이야기하고요. 기토는 현실적 가치를 이야기해요. 최고의 현실적 가치는 기토예요. 기토. 그래서 사주에 만약에 무술년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5, 8년 개띠들. 이들은 기본적으로 연주가 사주 전체의 분위기와 배경을 형성하고 있어요. 사주 전체 월, 일, 시를 다 이렇게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게 무술 기둥이란 말이죠. 그래서 5, 8년생들은 겉모습이 어떻게 보더라도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첫 인상이 그렇다고. 물론 그 안으로 들어서 뭐 기토가 여기 이런 데 있고 이러면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은 첫 인상을 딱 봤을 때 뭔가 가치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귀해 보이죠? 반면에 이제 뭐 기사 뭐 이런 8, 9년생들은요. 이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이미 기토와 무토는 천지 차이에요. 저한테 요즘에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선생님을 찾아가기 힘들다. 왜냐하면은 선생님 뭐 번호도 없고 카페 명도 제가 이렇게 화면에다가 올리진 않거든요. 제가 무진년생이라서 그래요. 무진년생. 정신적 가치이지만은 정신적 가치가 현격하게 내려와 있어요. 그나마 진토 때문에. 그래서 만나긴 쉬운데 첫 만남이 어려운 것처럼 되어 있죠. 연주가. 그래서 이 무기토만 잘 봐도 이 오행의 바탕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토는 토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 토가 없으면은 바탕이 없고 이들이 서로 심각하게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금목이잖아요. 금목. 경금에 뭐 갑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토가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건 차이가 있다고요. 금국목이 바로 들어오는 것과
토가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목이 들어갔다 왔다 이렇게 약간 템포 조절하고 페이스 조절을 해주는 게 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라톤을 하려면 토 하나 정도는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단거리 달리기인 토보다는 토가 없는 상황에서 더 빨리 갈 수가 있겠죠. 오늘은 무기토만 이야기했는데 사주가 온통 막 진술충리가 다 있는 토 받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진술충리에 대한 얘기는 그 유튜브에다가 진술충리를 검색하면은 제 영상이 있어요. 진술충리에 대해서 그걸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시간이 몇십 분이 되니까요. 오늘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